대. 야. 야. 자, 이제 더 이상 며칠 차인지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영원의 회랑을 들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주웠고 카펫이 세 장이네요? 카펫을... 자,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것은 책장에 있는 책들입니다. 야, 책! 진짜 개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쩔어, 쩔어! 일단 위로 좀 올립시다. 근데 밑에는 비어있네요. 아직도 책이 더 있나봐요. 내가 봤을 땐 영원의 회랑 쪽에서 책이 계속 나오는데 이 책장을 다 빼곡히 채울 정도의 책의 분량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주신 책들 다 한번 볼게요. 내 꿈은 절대 끝나지 않는 책을 찾는 것이다. 저번에 먹지 않았어? 네버엔딩 노트북 여기 써있네! Dear reader, this is a never-ending book. 절대 끝나지 않는 책이다. 여기에다가 쓸 수 있다는데. 책을 쓸 수 있다는데요? 안 써지는데? 어떻게 쓰는 거지? 이제 봤으니까 생각을 보면 체크가 돼 있을까? 아닌데? 모르겠어. 저 책을 어떻게 채워넣는 걸까요? 이 어둠은 어디에 있지?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도 체크가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지나쳤던 그 어둠이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어둠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왕국의 지도도 실제로 사용해봤고 저번에 동굴에는 숨겨진 장소가 가득할 것이다. 숨겨진 장소를 모두 다 봤나봐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아 근데 비밀의 방은 아직 못 열어봤죠? 기생충의 그림은 아직도 부족해요? 내려와봐. 와 여기 종이 지금 엄청 많이 쌓여있는 거 보여? 전부 다 기생충의 그림으로 도배해주지. 네가 정말 만족할 만큼의 분량을 내가 그려주마. 오! 기생충을 종류별로 다 그렸더니 도전과제가 달성됐고 기생충 그림은 아무리 좋아해도 모자라다. 오! 좋아요. 체크가 됐죠? 몇 개를 캔에서 내 방을 장식해야겠다. 모든 수정을 다 캐서 이게 체크가 됐나 봅니다. 침대도 놨고 물이 흐르게 했고 예쁜 버섯을 키웠죠. 여기서부터 안 읽었군요. 분량이 짧으니까 정말 좋네. 아 지금 보니까 책의 분량에 맞춰서 두께도 다르네. 아 왜 안 끝나? 아! 308 아! 630! 아, 454 528 444 710 이건 어떻게 채우는 거지? 33 이끼 양탄자의 비밀? 이건 한국어네? 이걸 읽느니요. 이 몸이 과거에 잊힌 예술인 이끼 엮는 기술을 찾아냈다. 만드는 법은 효과적이면서 간단하다. 그저 이끼 덤불. 같은 크기의 덤불 12개가 좋을 것이다. 을 가져다가 그것들의 천연 섬유를 한 번에 한 가닥씩 같이 엮으면 된다. 이런 일에는 손가락에 뼈만 남고 앙상할수록 제격이다. 요즘 개나 소나 유행하는 소시지 같은 손가락은 실패한다. 자 충분히 엮었으면 맨 위에 이끼 한 층을 덧대라. 아래층과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하되 이번엔 두 번째 가닥들만 엮어라. 이 방법을 쓰면 불규칙한 패턴이 생기면서 더욱 성기게 된다. 이를 통해 이끼도 어쩌면 그대도 휴식을 취하길 바란다. 그렇게 이끼 양탄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끼 양탄자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나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들었어. 어? 아니네? 아 이걸 왜 처먹어!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동굴에 있는 빛나는 버섯이랑 다른 거구나. 아 내가 버섯을 뽑았는데 빛이 날 줄 알았는데 빛이 안 나서 어 뭐지 하고 이제 심으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꿈을 꾸게 해주는 버섯인가 봐요. 어 그리고 저 위치 우리가 도착했던 거긴데? 야 야 잠깐만 하나만 더 먹어봐. 먹어도 되겠지?
졸라 아무 일 없네. 아, 어디가? 그림 마저 그리고 가야지. 우리 집에서 꾸밀 수 있는 거는 다 꾸미지 않았을까? 어? 이게 마음에 드는군. 짝을 만들어줍시다. 너의 초상화란다. 쉬면, 잎사귀. 아, 다 그림이 다 너무 마음에 들어. 다 하나씩 그려야겠어. 어, 확실히 그림의 종류가 늘어난 것 같은데? 떠나는가? 종이가 많으니까 참 좋네요. 됐어. 이제 그릴 만큼 그렸다. 책이나 마저 읽자. 근데 이거 오토마우스 프로그램 쓰면은 문제 생길걸? 내가 이거 영상을 좀 뒤져본 적이 있는데 누군가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스피드 핵을 썼더라고요. 겁나 빠르게 움직이는데 바로 이게 프로그램이 탐지가 돼가지고 그림자가 감옥으로 끌려가더라. 야, 다 읽었다. 완벽하게 다 읽었어.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써? 할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방금 보셨어요? 어? 저왜 저래? 방금 보셨죠? 막 떨어진 거. 자자. 심을 곳이 없나? 어! 왔어! 어, 똑같은 장소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노인이네요? 다를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참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꿈이다. 도대체 뭐가 기묘하고 아름답다는 거지? 그냥 노인이 지나가는 게? 일단 그 장소로 다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집이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보물방을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보물, 오! 보물방에 도착을 했는데 뚫려 있어. 집기가 되네. 금화다. 별로 놀랍진 않다. 전혀 쓸모가 없으니까. 금화들이네요. 돌이 아니라. 언제까지 주워지는 거야? 계속 집어볼게요. 나는 돈에 미친놈 돈밑의 플레임이다. 필요가 없어도 나는 집겠어. 그리고 여기에서 금화만 집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금화를 한 100개 정도 집다 보면은 이 안에 열쇠가 있을 것 같아. 여기에 금화만 계속 나올 리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금화를 계속 집어진다고? 나는, 난 아니라고 봐. 뭔가 있어, 이거. 계속 집으면 뭔가가 나올 거야. 100개가 넘어도 티가 하나도 안 나네. 진짜 아무것도 없어? 진짜로? 난 여기가 유일하게 열쇠를 얻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아, 근데 진짜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 아니, 뭔가 의미가 있어야 게임 아니야? 이런 요소를 왜 만들었어? 솔직히 400개까지 다 주웠는데 별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400개 주웠으니까 이제 1000개 가자 하기에는 너무 액수가 커. 그러니까 400개까지만 주워보고 별일이 안 일어나면 그냥 가자. 자, 일단 400개를 주웠고요. 역시나 예상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A few moments later. 자,
일단은 여기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혹시 몰라서 제가 아까 꿈꿨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여기를 다시 와봤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꿈꾼 장소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꿈이 어떤 힌트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일정 확률로 아이 아니면은 노인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혹시 가만히 기다려야 되나? 진짜 계속 기다리다 보면 올려나? 여기 우물이 오른쪽에 있나요? 저번에 또 다른 꿈에서 우물을 본것 같은데? 그치. 아이랑 노인이 우물에서 물을 긷는 장면을 봤었어요. 그게 아마 여기겠죠? 아까 봤던 깊은 웅덩이. 아, 그러면은 얘네가 양동이 같은 거를 물을 기를 때 이제 그거 잡고 올라가는 건가? 일단 내가 봤을 때는 우물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도 괜찮지만 난 여기 위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단순히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위쪽이 보이거든. 위쪽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카메라가?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 여기 돌아가는 것도 되게 일이에요. 한참 걸려요.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분 걸렸죠? 여기서 일단 기다려보자. 이러고 한 시간 동안 있어 보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해야겠죠. 돌 조사하면 뭐 나오냐고? 그냥 화가감으로 막혀있다, 잣됐다, 이런 얘기만 해요. 일어나봐. 출구가 화강암으로 막혔다니 참 비극이다. 여기는 곡괭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는 데를 아시나요? 뭐 대전에 하나 있다고 그래서 거기 가봐. 어! 뭐야 얘!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일단 우물로 뛰어. 와, 이동 속도가 어떻게 그림자보다 느려? 쟤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야! 야, 쟤 꼬리 있어! 뭐지? 왜 올라가요? 아니, 캐릭터 보려고. 아, 야, 잠깐만, 컨트롤. 일단, 아직 내가 우물을 타지는 않을 거예요. 왠지 우물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게임이 끝날 것 같아서 아직 가지는 않을 거고. 아, 근데 내 예상이 맞나? 타지기는 하나 그거를 좀 봐야 될것 같아. 아, 빨리. 내려와. 어, 탈수 있어요. 오케이, 탈 수는 있었는데, 정말 칼 같은 타이밍에 타야 되네. 네. 일부러 안 잡았거든? 뭐, 어쨌든 시간 기다리면 언젠간 다시 올 테니까. 일단 알았어요. 확실하게 알았어. 저걸 잡고 올라가면은 바깥으로 나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았는데 이게 엔딩이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아직 우리는 풀리지 않은 요소들이 너무 많거든. 또한 가지 또 궁금한 게 갑자기 책의 구절이 기억이 나네요. 일단 집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 저기 길어서 간다. 그큰 바위 얼굴 있잖아요. 그 친구가 아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노인한테 가까이 가라고 했거든. 노인이 도와줄 것이다. 그 구절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노인이랑 아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 꿈속에서도 쟤네 둘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일단 노인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한번 기다려 봅시다. 우물에서 이제 바구니를 타고 밖으로 나갔어. 근데 게임이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 아까 저번에 봤던 자살할 수 있는 곳도 있었잖아. 그건 뭐고? 열쇠가 필요한 비밀의 문은 뭐고? 왕을 깨우면 어떻게 되고? 저안 풀린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제정신이에요? 난 이거 엔딩 만약에 이번에 보게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우물을 타고 위로 올라가서 엔딩이 나와. 그러면 끝이야. 그걸로 끝낼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엔딩이 궁금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를 하셔서 속 터지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만 당할 수 없지. 아 모르겠어. 난 일단 밖에 나가봐야 될 것 같아. 밖에 나가서 다시 우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돌을 하나씩 치우든가. 위에서부터 돌을 치우면은 치울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못 오면? 그러면 찾대는 거지 뭐. 일단 난 모르겠어. 다른 엔딩을 볼 수 있으면은 다 볼 텐데요.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면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찜찜씨가 작업하다가 그림 하나를 보내주셨네요. 할아버지 빨리 와.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약간 다른 종족인 것 같아요. 애한테 꼬리가 나 있었던 것도 그렇고 뭐 무슨 종족인진 나도 모르겠지만 일단 인간은 아니야. 애가 꼬리가 있잖아. 장식용으로 달고 다녔을 수도 있긴 하겠네. Two hours later. A few moments later. 또 그래주셨다. 할아버지 나올 때 됐잖아. 와 센즈. One hour later. 저희는 풀님이 똥겜을 하든 갓겜을 하든 뭐든지 볼 자신이어요. 볼 자신이 있어요인데 못하겠지 저거? 어! 야! 왔어! 이번에 할아버지야! 야 일어나! 일어나! 가자! 와, 거의 한 시간 기다렸죠? 한 시간 좀 넘게 기다린 것 같은데. 그러게요, 할아버지가 되게 생각보다 크네. 이번에도 똑같이 우물에다가 방언이를 던져주겠지? 큰 바위 얼굴이 한 말이 기억이 남는데 얘네가 맞을지. 아, 괜히 할아버지 통 딱 잡았다가 올라갔다가 놓쳐가지고 떨구면 어떡하지? 지금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지금. 그리고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보자고. 뭐야, 왜 안 오지? 내가 너무 빨리 왔나? 어, 온다. 오, 바구니가 내려온다. 올라타도 될 것 같다. 그저 날 도와주는 이가 너무 쉽게 겁먹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바구니? 헉! 탔어! 어! 어, 반응이 없어! 어, 뭐야? 어? 헉! 헐! 뭐야, 무너졌어? 바깥 세계에 왔지만 잘 된 건가? 야, 엔딩인가 봐! 왕국... 우물 조사하기. 왕국은 무너졌고 왕은 죽었다. 지하 세계로는 두 번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림자가 바깥에 발을 디디는 순간 왕국이 멸망했어요. 이걸 얘가 바로 그 알아챌 수 있나봐. 왕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헐 야 아씨 망했다. 아 망했다. 이때까지 기다린 시간이 너무 아까워. 아 그냥 400일 다 기다려볼걸. 드디어 태양이 보인다. 오늘은 아주 밝지 않지만 말이다. 와 발밑에 잔디의 촉감이 좋다. 넋이 나갈 만큼 즐겁다. 설마 햇빛에 닿으면은 막 죽어버리고 그러는 거 아니죠? 얘 그림자라고. 근데 시간이 계속 가는 돼요. 그러게요? 이 돌들을 다 옮긴 건 대체 누구일까? 아 누가 일부러 막아놓은 건가? 고의로?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작은 곳에 누가 사는 걸까? 아무리 봐도 이건 화장실 아니에요? 어? 근데 하늘이 굉장히 어둡네. 왕이 죽어서 그런가? 얘가 죽으니까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한 건가?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아직은 햇볕이 안 들어서 참 아름다운 곳이다. 새로운 왕국에 들어가는 것 같다. 안 죽은 걸 수도 있는데 햇빛이 보이면 죽는 거 아닐까? 모르겠어. 일단 들어가지 말고. 아, 근데 브금이 희망적인 걸로 봐서는 나쁘게 끝날 것 같진 않은데. 부디 그림자야, 왕국이 무너졌으니 너라도 행복하게 살으렴. 밭을 이렇게 막 지려 밟아도 돼? 야, 여기 무트코인 있어! 대박! 이거 뽑아서 팔자. 어? 왜 무덤이 있냐? 무트코인, 물을 차마 못 팔고 기다리다 사망한 동물의 숲 주민. 명판엔 이렇게 적혀있었다. 가볍게도 이제 영혼이 죽은 영혼이 지하 깊은 곳에 누워있노라. 무슨 의미일까요? 왕의 이야기일까? 아, 근데 왕이 이런 시골에서... 어? 여기 길이 더 있네? 아닌가? 아직은 이 왕국에서 도망치고 싶지 않다. 이? 어, 아직 끝난 게 아닌가 봐! 나중에 사다리 구해가지고 더 올라갈 수 있나 본데요? 엔딩 아닐지도? 와, 뒷내용 더 있으면 대박인데, 이거? 이 챕터의 시작? 와, 말도 안 돼. 일단 집에 들어가 봅시다, 이번에. 그러고 보니까 노인분은 그냥 사라졌네요. 왕국이 무너지고 나서 아예 그냥 가버렸으니까 들어가 봅니다. 야, 근데 이 집 잘 산다. 와, 몇 층이야? 헐, 끝났어. 도전과제 달성함 열망의 끝. 끝이야, 진짜로? 이거 넘길 수 있는데? 뭐야, 이거? 씻은 나야? 야, 잠깐만요. 아, 나 그림자여서 까만 게 아니었어? 반전 미쳤는데? 나 검은색이 아니었어요. 얘가 저번에 봤던 개고. 아, 지금 보니까 얘도 사람이 아닌데? 약간 동화 속 세계인가 봐요, 여기가. 얘가 멀리하라고 했던 아이고, 얘가 노인인데요. 얘가 부인 같고. 그러니까 아이를 멀리하라고 했었던 이유는 아까 대화로 추측해보건데, 아이는 딱 바구니를 타고 올라갔을 때 놀래서 놓쳤을 것 같아요. 위로 다 올라왔을 때 아이고 놀래가지고 놓쳤을 것 같고, 노인이어서 지금 무덤덤하게 그냥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내 상상이기는 한데 그런 것 같아요. 아, 엔딩을 나는 다른 것도 봐야 되나 미쳐버리겠네. 너무 궁금한데. 아, 깜짝이야. 열망은 끝났다. 와, 왕 죽었어. 얼굴이 떨어져 나갔어요. 손 부서지고. 와, 소름이다. 시간 00000000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밝은 브금. 그러게요. 그 사다리는 뭐였을까요, 그러면? DLC인가, 설마? 일단 껐다가 다시 켜봅시다. 아, 마지막 장면이 너무 찝찝한데. 이렇게 엔딩을... 와, 이게 다시 나오네?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끝이 나버린 제가 생각한 경우의 수 중에서 막 배드 엔딩은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아, 안 밝혀진 게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좀 찝찝하게 엔딩을 맞이하긴 했는데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다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엄청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지만이 다른 엔딩들에 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할 엄두는 안 나고요. 제가 이때까지 못 풀은 많은 요소들. 자살하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아이가 물통을 던진 거를 내가 붙잡으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비밀의 방 어떻게 들어가나? 일단 그 세 개 정도?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되면은 제가 영상으로 다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왕이 죽어가지고 되게 기분이 좀 그렇네요. 자, 더 롱잉 400일 게임. 많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바깥으로 나가서 왕궁이 무너져버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하... 나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구나. 왕이 죽을 줄 몰랐어요, 왕이.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으니까 게임을 다시 할 것 같지는 않고 더 롱잉 엔딩을 검색을 해볼게요. 400일이 다 도달됐을 때 나오는 엔딩 이미 나와있네요. 한번 봅시다. 400일이 전부 다 지났다. 모든 기다림이 끝났다. 그의 가장 충직한 부하에게 내려줄 보상은 과연 뭘까? 나한테 무엇을 해주실까? 이렇게 지금 궁금해하고 있네요. 왕을 깨운다.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왕이시여. 설마 이때까지 400일 기다렸던 게 무산됐다거나 막 왕은 일어나지 않았다 막 이러고 끝나는 거 아니지? 어? 여러분 위쪽에 금이 가고 있는 거 같... 아닌가? 왕이 일어날 때도 엄청나게 오래 기다려야 된... 어! 어! 어, 부서졌어. 어?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데요, 왕님? 왕이시여! 왕이시여! 뭐야? 아, 원래 왕을 깨우면 안 되나? 다 죽었어? 어, 여기 또 있다. 이거 바로 볼 수 있네요. 더 롱잉 배드 엔딩? 그래! 야! 이거 그림만 딱 봐도 알겠다. 어린애가 바구니 타면 놀래서 놓친다고, 이거. 보자. 어! 어? 야, 여기 있던 바위에 머리 부딪혀서 죽었어! 이게 끝이야. 끝이야, 진짜로? 어머. 이 엔딩 게임 플레이 중에 보면 진짜 멘탈 화장창 나겠다. 진짜로. 내가 와! 큰바위 얼굴님 감사합니다. 진짜 와! 와, 나 아까 애가 먼저 나왔잖아. 나 아까 걔 바구니 탔으면 나 진짜 울었다. 자살 엔딩도 한번 찾아봅시다. 아, 이게 자살하면 엔딩이 나오나 봐. 여기 바닥이 없는 어떤 공허한 곳에 도착했다. 내 영혼을 끝내기에 좋은 장소다. 내 오랜 기다림을 지금 여기에서 즉시 끝낼 수도 있을 것 같다. 자살한다. 내 오랜 기다림이 영원히 끝날 것이다. 이 이후에는 다시는 돌아갈 길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저지르면 완전 끝난다는 뜻이죠. 게임이 끝납니다. 다시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써있네요. 나 아무 뭔가 의미가 없어. 이유 없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냥 갑자기 자살하는 장소가 있어가지고 떨어졌다고? 너무 개뜬금없지 않아 이건? 기다림에 지쳐서 떨어진 건가? 그렇게 해서 그래야 되나? 이러고 엔딩이라고? 진짜 이러고 끝이네. 야, 이 엔딩은 진짜 별로다. 야, 삶의 의지가 충만한 그림자가 갑자기 저기서 자살한다는 게 말이 돼? 일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엔딩은 이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밀문에 대한 정보는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더 흐르면은 그걸 공략해주신 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중 한 명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구매하셔서 한번 플레이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장 터지면서 언젠가는 많은 요소들이 다 밝혀지고 저의 귀에도 들어오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제 궁금증이 어느정도 해소가 되긴 했네요. 자, 그럼 엔딩 부분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